고전 좋아하시는 분들,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 소프트 좋아하시는 분들,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눈 크게 뜨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걸 한국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영원부터 네. 시작이죠.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또 특별한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라이브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소울 옥션 가가지고 블랙랏 위크 네. 그때 막 경매 제가 막 참여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 또 엄청난 물건들로 돌아왔습니다. 고전 좋아하시는 분들,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 소프트 좋아하시는 분들,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눈 크게 뜨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랏 영업이사 김성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라이브로 또 한번 뵀었고 네. 아니 더 훤칠해졌어. 머리를 잘 자르셨네요. 어,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장발로 다니셨어요 그동안에? 그 왜 그랬을까요? 사실 리버스 TV 우리 네. 리버스님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 네. 고전 로봇 쪽에서는 뭐 레전드시고 고인물 네. 암모나이트 아, 뭐 이렇게 그렇죠. 화석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한 번 이 행사를 하고 또 상훈님 덕분에 이게 아주 선전이 많이 됐어요. 아, 선전 너무 옛날 사람 맞네요. 네, 진짜. 네. 광고 보통 그런 거. 좋습니다. 입찰하시는 분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네. 담백하게 아, 네, 준비를 해서 담백하다라는 거는 뭔가 저희 같이 뭔가 마라 맛을 좋아하고 뭔가 막 자극적인 건 없단 얘기인가요 혹시? 아니죠. 이제 헤비 컬렉터 분들의 개인 물건들이 이번에 출품이 돼요. 그럼 담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담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응축된 컬렉션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담백하다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담백하다는 표현이 진짜 알짜배기만 모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조금 고가의 라인들도 있고 네. 입찰하기 쉬우신 좀 가벼운 상품들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담백하다는 네. 말씀을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아, 손대기가 쉽지 않은 가격들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조금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 네. 그래서 지금 출품하는 300여 점 중에 뭐 좀 가볍게 네. 한 20, 30여 점을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네, 경매에 참여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 블랙랏 위크 준비하면서 네. 특별히 배송비 요금은 다 무료로 네, 진행을 합니다. 배송비도 무료? 네. 아, 지금 제 눈을 사로잡는 녀석이 있어서 제부터 한번 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와. 야. 박스째로 다 있는 바이오 로봇과 체인지 로봇을 이번에 또 출품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전대 로봇들을 거의 90몇 퍼센트 이상 모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한 7, 8% 빠졌잖아요. 제가 이제 국산 체인지 로봇으로 네, 갖고는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이 지금 DX 합금은 없습니다. 아, 얘 너무 예쁘네요. 저희 가급적이면 민트급으로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크가 있거나 그러면 손님분들이 조금 받아보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속박스도 너무 깨끗하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겉에 보이는 거는 스티커 자체도 너무나 완벽하게 붙어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이건 내 거. 고전대 같은 경우는 쉽게 그냥 뭐 100 출발 뭐 이렇게 사실 많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요거 바이오 로봇. 네, 와, 진짜. 전 다행히 갖고 있어서 지금 소장 네. 욕구는 없지만. 네, 상우님이 그동안 관심을 좀 끊어주셔가지고. 이게 바이오 로봇만 지금 세 번째. 그래서 근데 항상 인기가 높아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대는 한 다 100 이상으로 이렇게 맞아요. 낙찰이 됐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이 사람들이 자꾸 쟁여뒀다가 그러니까요. 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자꾸 나오네요. 이거 살짝 들어봐도 돼요? 네. 보여주시면 요런 것까지도 다 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 시작가가 그럼 100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는 영원부터 시작입니다. 네. 다들 손 대지 마! 적당하게 해라 진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현장 오셔서 직접 상태 체크 가능하니까 네, 될 수 있으시면 시간 되시면 직접 보시는 게 맞아요. 서울 옥션으로 직접 오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현장 스케치를 제가 10월 5일 저녁에 할 거예요. 라이브 예고도 미리 드릴게요.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네, 상태들이나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은 가능하십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순차적으로 마감을 네, 하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또 빨리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고정 댓글로 해놓은 링크 들어가셔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2일 지금 이후에 시청하고 계신다면 네,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맛배기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이거 뭐야?
이거 가져와도 돼요? 다 통째로? 네. 진짜. 우와. 우와. 이거 혹시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뭐 최근 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액션 토이즈. 네. 네. 거기서도 또 이제 발매 또 결정이 났고 하지만 예전 제품만의 이 완성도와 색감 그리고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매물도 없지만 가격 자체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얘는 200만 원도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항상 그 정도의 거래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봐서 구경이라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네. 보시죠. 난 못 사, 어차피. 난 안 될 것 같아. 네. 박스가 이쪽에 조금 손상은 있습니다. 요 부분들. 하지만, 와. 세 개 풀세트. 와. 여기 겉 종이가 없어요. 아. 네. 아무 상관없어. 이거 뭐, 뜯어서 제가 손으로 감히 만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보세요. 진짜 저 이 별나라 손오공 가운데 손오공 진짜 좋아했거든요. 난 건빠를 너무 좋아했어. 아, 스타카파, 스타부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의 함선도 지금 갖고 계신 네, 거죠? 네, 부전합니다. 퀸 코스모스죠. 네. 그리고 그 오로라 공주가 타고 있는. 네. 내 첫사랑이잖아, 오로라 공주. 뭐 메텔 오로라 공주. 아, 그럼요. 얘는 가격대가 대략 시세는 어떻게 돼요? 얘도 한 150선 그 정도 거래되는 것 같아요. 얘도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아까 이제 크게 있었던 그 친구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축소로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그죠? 그냥 단색이 아니고, 얘네들도 다 색깔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네, 또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어서. 합금이에요. 네, 무겁게 잘 굴러갑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 걔네들이 탑승하는 네, 세 군데에 1, 2, 3, 5 경납고도 들어가 있다. 요거는 사실 갖고 노는 재미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갖고 싶다. 너란 녀석. 아.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런 구도의 비행 형태를 구사한 처음 박스 같아요. 아. 네. 5단 분리되면서 합체하는 이 그림이 그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인기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박스 아트 그림하고. 너무나 예쁩니다. 아, 와, 이거 진짜. 와, 그리고 여기 독수리 형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단점이 하나 좀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 나머지는 다 미개봉품, 네? 그 민트급입니다. 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사오기가 네. 이 볼티스도 그렇지만 캐터필러가 이제 삭죠. 삭아요. 네, 이제 기름이 빠지면서 이게 굳어버려요. 이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뭐 안테나도 이제 부러진 것도 없고요. 진짜요? 네. 1호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세울 수 있는 네. 또 그런 깨알 같은 포인트도 있고요. 아마 제 지인 중에 이 가차 스파르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보면은 아마 또 그분도 이거 분명히 입찰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걸 한국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네. 네. 그때 250인가 아. 네. 구매를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진입장벽이 낮다고는 했지만 일단은 조금 높은 친구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조금 낮은 애들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또 뽀삐 초합금이죠. 네. 초합금 계속 나오니까 좀 식상한 것 같은데 모선하고 이제 디럭스로 되어 있는 배틀 피버죠. 이 당시에 있던 이 초합금들, 특히나 이런 이제 배틀 샤크 같은 경우는 진짜 갖고 놀기 좋더라고요. 네. 이거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소장을 하면서 몇 번 봤는데 뭐 눌려서 뭐 튀어나오거나 움직여지는 기믹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배틀 피버 이 로봇 자체는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근데 무게는 결코 그렇죠. 가볍지 않습니다. 네. 와. 이렇게. 네? 그 박스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진짜 눈호강이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대리만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진짜 옛날에 문구점의 맨 위에 걸려있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 써 있습니다. 15,000원 판매 가격.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국산 제품이 거래되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네. 그런 곳에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 200에서 300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에 있는 로봇을 네. 내가 이제 경제력이 생기면서 조금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이제 구매하는 게 사실 지금 그게 키덜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이모스가 그때 비디오로 많이 유입되던 시절에 네. 정작 그 시절엔 다이모스가 잘 없었어요, 제품이. 근데 이제 후에 이제 매니아들이 아, 일본 뽀삐 제품의 존재도 알고 네. 이게 뽀삐 제품의 정 사이즈 크기거든요. 네, 원래는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요 알파가 다이모스는 네. 이거를 뻥튀기를 해놓은 제품이에요. 아, 네. 사지는 못해 하더라도 네. 친구 집에서 봤던 느낌들?
배에 너무 투창 다이모스라고 써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솔직히. 네. 딱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가 난다. 네.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확실히 국산에서 나오는 것보다 네. 일본 제품이 더 네, 좋잖아요. 그렇죠. 포피나 네. 타카라톰이나 뭐 반다이 거를 모으시는데 어렸을 때 추억을 더 중시하시는 분들은 영시럽이나 오히려 이런 뭐 올림퍼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다 각각 출품된 거예요? 아니 요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두 점 준비를 했고요. 네, 요 제품이 이제 출품이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요런 식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변신 챔피언 V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볼테스가 비디오가 보급되기 전에 출시했던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5단 분리 합체가 되는 네,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조립하면 이 상태로 되거든요. 오! 네. 아, 도색은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참고로 요거도 출품이 돼 있지만 지금 또 굉장히 매물이 귀해지고 있는 반다이 DX 볼테스 네. 뭐 콤바트라 V도 네. 지금 출품이 된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네. 또 뭐 낙찰을 못 받더라도 구경하는 재미라도 그리고 또 일단은 입찰해 보시는 재미까지 한번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일본 제품하고 다른 부분이 요거를 그냥 여기 얹게 돼 있어요. 얹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아리랑 마크가. 와, 아리랑 마크. 네. 그래서, 요 제품이 요렇게. 뽀삐 디럭스랑 세워놓으면 거의 흡사한 그런 프로포션을 갖고 있죠. 자, 레고들도 출품이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인 출품자 분 중에서 네. 레고를 한 30점 정도 이렇게 네, 출품을 해주셨어요. 네. 되게 예쁜 제품 많이 있고. 네. 네. 역시나 영원 출품 또 허락해 주셔서 얘도 영원이라고요? 네. 요거는 또 제가 체인지 로브에 이어서 또 입찰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 네. 진짜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이드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킹 고즈라스고요. 네. 네. 요건 이제 재판이죠. 네. 네. 초판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금액대가 뭐 이렇게 너무 올라가 버려서 얼마나 네. 올랐어요? 그런 애들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이게 상상의 조이드였는데 네. 이 킹 고즈라스를 다룬 그 3D 영상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인기가 더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이 행사를 좀 많이 몰랐으면 좋겠다. 또 정크 이런 것들 많이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다 거래할 수 있거든요. 연락 주셔서 들어오고 나오고 이게 좀 자연스러운 시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싸게 사고 싶다고 해서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께 홍보해서 이 블랙랏 위크 자체 그리고 그 경매 사이트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면 나중에 본인 걸 팔 때도 또 제값받고 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뭔가 순환을 위해서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핫토이도 있습니다. 네, 핫토이 뭐 없는 게 없네요, 진짜. 지금 DX10이랑 DX08입니다. 제가 리뷰에서 비교적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친구예요. 네. 이거 진짜 명품이거든요. 네. 그때 제 거 영상 보시면서 진짜 이 잭 니콜슨 좋고 너무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네. 있었는데 이것도 영원부터 네. 시작이죠. 네, 한번 또 같이 입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 웃음밖에 안 나오네. 소포유도 진짜 많네요. 네, 1분만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 다 그럼 각각 하나씩 네. 다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전시장에서 보시는 이 또 맛이 있기 때문에 진열하면 되게 이쁘거든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 황금막지도 있어요. 와 진짜 어렸을 때 추억. 어렸을 때 만화 이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마스크를 한번 벗겨보세요, 사모님. 어? 벗겨져요? 네. 나름 리얼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벗겨집니다. 네. 소품이 그럼 몇 점 정도 출품이 돼 있어요? 50점 이상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타마르스도 약간 또 다른 세계를 또 알아가고요. 아 여기까지는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빠지셔야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철인 소품이도 네. 제가 그 큰 제품을 최근에 나온 걸로 갖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런 애들도 진짜 박스까지 너무 잘 돼 있고 끝도 없네요. 재밌는 제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피규어나 장난감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한번 구경한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입장료는 따로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무료로 오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진짜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블랙날 위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또 경매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6일부터 11일까지. 그렇습니다. 네.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오프라인으로 구경을 하실 수 있고 입찰 역시 6일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11일부터 14일까지 순차적으로 마감을 하니까 마감 날짜를 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이 경매에 참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네, 가입만 하시면 아마 네. 그죠? 이용이 가능하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리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